안녕하세요. 노이즈데이 홍범석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인 푸마하고 올해 11월부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마하고 첫 시작을 윈터 자켓 촬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막 따끈따끈한 영상이 나왔는데 한번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큐. 이렇게 영상 정말 멋있게 잘 나왔죠. 이제 구독자 30만 기념 이벤트도 있고 또 푸마 엠버서더가 된 기념으로 제가 이제 푸마에 좀 이벤트 선물을 좀 요청을 했어요. 나이트로 러닝화 이 두 족을 제가 이벤트 선물로 받아냈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과 이 기간은 제가 이 더보기란 하고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해 볼 건데 진짜 의외로 제일 많이 댓글 달렸던 게 연애설이 궁금하다는 게 제일 많이 달렸고 또 좋아요가 거의 200개 가량이 달렸어요. 저는 운동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연애설이 궁금하실 줄은 고민 엄청 하다가 아내한테 전화하기엔 용기가 안 나고 문자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지? 하면서 지금부터 그럼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주일 운동 루틴. 저는 딱 일주일 운동 루틴은 딱 고정으로 스케줄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이제 제 일정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뭐 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이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그 일정을 보고 그날그날 하루하루 운동을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아침에 10kg는 무조건 어떻게든 뛰려고 하고 있고 웨이트는 미는 거 당기는 거 하체 이걸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한 2, 30분 정도는 하이록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주일 운동 루틴이에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휴식은 없어요. 가벼운 조깅, 가벼운 리커버리 훈련이라도 꼬박꼬박 합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하는 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 군대 처음 갈 때 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 갈 때 체력 측정 기준이 있었어요. 체력 평가 기준. 그때 1.5kg, 5분 30초에 턱걸이 14개, 푸시업 2분의 70몇 개, 윗몰기 2분의 80몇 개. 전 딱 그 간신히 특급 맞고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딱 그 정도였어요. 낮은 체지방률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저는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식단 조절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만들 때 벌크업을 한 건지 꾸준히 해서 만들어진 건지. 저는 어쨌든 군대에서 지금 저의 몸을 만든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항상 무한 반복이었어요. 측정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중요한 측정을. 그러면 그때 당시 5kg 17분대에 들어와야 특급이에요. 매줄도 11m 올라갔어야 됐고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가벼워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무장행군도 있었고 항상 측정 시기만 되면 한 두 달 전부터 새벽 운동을 중대가 다 같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럼 진짜 그때는 이제 장근육밖에 안 남아요. 그냥 몸이 새벽 운동부터 해서 일과에 또 운동하지 또 훈련하지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장근육만 다다다닥 남고 체지방 다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봐요. 저는 측정을 볼 때 항상 올드급을 맞았었는데 체력 측정이 끝나면 또 한 3-4개월이라는 그 여유 시간이 생겨요. 그동안 이제 몸이 좀 쪼그라들었던 몸을 다시 키우고 싶어서 또 이제 막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를 한 두세 달 또 하고 하다 보면 몸이 다시 커지겠죠. 그러다 또 측정 시기가 와요. 그럼 다시 빼요.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거의 11년째 군생활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키웠다가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저는 잘 몰랐는데 찧었다 뺐다 찧었다 뺐다 찧었다 뺐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근질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지금의 몸이 나왔을 거라고 많은 이제 좀 보디빌딩 하시고 이런 좀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운동법. 아, 이건 저도 사실 엄청 고민 중이에요. 제가 나이는 항상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 저는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 회복 속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운동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냥 하루하루 나름 잘 보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운동을 고강도를 한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온몸이 완전 천근만근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이제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일단 가벼운 조깅이라도 꼭 합니다.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이 몸에 열이 나면서 몸이 더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몸이 무거운 거는 피로 누적도 있지만 젖산이 많이 쌓여서 피로 누적이 이제 되는 건데 가벼운 조깅을 해주면 그런 젖산을 빨리빨리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마인드셋 하는지. 요거는 경험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그런 대회들을 많이 나가봤으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진짜 쉽게 뭔가 정상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순간이 와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끝을 항상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 거야. 난 여기서 더 참고 이겨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끝을 생각했던 말은 항상 그 정상에 올라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못 이겨내고 주저앉으면 그 정상에 제가 엄청 환호하고 기뻐하고 뿌듯하고 그런 애 홍범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만 견뎌내면 그 끝에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이겨낸 것 같아요. 물론 못 이겨낼 때도 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이라도 더 버티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시간 안에 체력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법. 없습니다. 단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최소 몇 달을 잡고 차근차근 천천히 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드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전 일정 없을 때는 항상 네드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또 이 MBTI, 제 MBTI도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는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해보라고 해서 딱 두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IS 처음엔 FJ가 나왔고 한참 뒤에 또 누군가 다시 해보라고 해서 ISTJ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I는 뭔지 알아요. 내향적, E는 외향적, I는 내향적 이 정도만 알고 그 T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T하고 F가 바뀌었는데 저는 이것도 뭔지 몰라요. 잘. T가 이성적? F가 감정적?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바뀌었나 보다. 저는 일을 할 때는 좀 이성적이에요. 뭔가 대회를 나가거나 중요한 뭔가를 할 땐 되게 머리를 차갑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럴 땐 되게 이상적인데 그 외적으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많이 감성적도 된 것 같아요. 신기하네.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먹어도 물리긴 할 거라 저는 김치볶음밥, 고기 많이 들어있는 김치볶음밥 하겠습니다. 이건 평생 제일 안 질릴 것 같아. 단백질, 탄단지 다 들어있고 김치 있으니까 안 물리고 고기 있고 김치볶음밥. 지금 홍범성님께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이거는 딱 질문을 보는 순간 딱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제 아내예요. 저도 이제 운동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만나면 같이 막 욕도 많이 하고 거칠게 많이 놀았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아내한테 이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아내 앞에서 이제 지금도 사소한 욕조차도 잘 안 해요. 뭐 이 욕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소한 욕조차도 아내 앞에서는 지금도 안 해요.
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는데 아내 만나고 그런 것도 아예는 아니지만 진짜 한 10번 욱할 거? 한두 번 욱할까 말까? 되게 제가 좀 많이 원활해졌어요,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또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제가 도전을 했을 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정말 아내를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긍정적으로 모든 많은 것들이 많이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랑 동창이었는데 서로 1학년 때는 이제 모르는 사이였다가 2학년 때 저는 이제 선도부였고 아내는 봉사동아리였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이쁜 학생이었어요. 학교 행사가 있어서 강당을 청소를 하게 됐는데 강당 들어가는 현관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먼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턱걸이처럼 올라가서 그 위에서 먼지 제거를 하고 그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걸레를 밑에 던져주면 아내가 이제 그걸 물에서 이제 빨아서 저한테 걸레를 다시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내하고 처음 친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첫 연결고리가 시작이 된 거고 제 고등학교 때는 이 다모임 다음에 이제 싸이월드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싸이월드에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더 가까운 친구가 됐고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저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2 때.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 좋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너무 컸는데도 제가 잘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막 그렇게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그런 것까지 다 헤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2 때 둘이 썸이죠. 썸만 타다가 그냥 서로 연락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상처를 받아서 아내가 핸드폰을 없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2 이후로 고3 때는 학교에서 마주치면 되게 어색했고 연락이 끊겼어요. 아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저는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 아내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아내는 그 다음 수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같은 대학교 다닌 줄도 모르고 있었고 고2 이후로 진짜 연락 한번 못 했는데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아,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으니까 연락처도 모르고 근데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둘 다, 잠깐 멈칫하 했는데 이제 지나쳤죠.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고2 때 이제 막썸 탔을 때그 풋풋했던 그 생각 되게 많이 나고 처음 만날 때 걸레 이제 빨아주면서 던져주고 같이 막 물튀김 막 웃고 막 하면서 그랬던 것도 되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고 해서 막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아내 연락처를 제가 구해서 그때가 이제 2005년 10월 달에 날짜 정확히 기억해요. 10월 16일 날 내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 내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아내 연락처를 받자마자 고민 엄청 하다가 아내한테 전화하기엔 용기가 안 나고 문자를 했어요. 잘 지내고 있지? 하면서 나 누구야? 하면서 그때 학교에서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아, 그대로 이쁘더라 하면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제 안부 묻는 것처럼 이제 연락을 이렇게 문자를 띡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좀 딱딱하게 오고 그냥 이렇게 오면 어쩌지 하고 되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아내도 정말 반갑게 엄청 밝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고 막 설레고 막 해가지고 시험 기간인데 바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볼까 하고 아내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락하자마자 그날 이제 다시 만났고 10월 16일 날 이제 만났고 17, 18일도 만났고 10월 19일 날 제가 이제 고백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10월 19일부터 사귀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았고, 대학생 되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좀 얽매여 있다가 대학생 되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되자마자 학교는 진짜 많이 안 갔어요. 저는 학교에 가방에 축구화 들어 있었고 운동복이 들어 있었어요. 맨날 학교에는 축구하러 가는 거였고, 전 동아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축구 동아리 끝나면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그냥 대학교 앞에서 그냥 뭐밥 먹고 좀 이런 생활만 하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구에 미쳐서 살던 애가 막제 주장도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친구들한테 축구하러도 잘안 가고 오로지 이제 아내하고 이제 데이트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제가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제가 이제 180도는 아니지만 많이 긍정적으로 달라졌어요. 아내를 만나고 제가 딱 5개월 만에 특전사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참 좋을 때잖아요, 5개월이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군생활이 시작이 됐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떨어져 있기가 싫어서 저희는 정말 어린 나이에 빨리 혼인신고를 했어요. 직업군인은 혼인신고를 하면은 이 관사가 나와요. 저랑 이제 아내는 이제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2살 때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정말 빨리 했는데, 22살 때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는 25살에 이제 낳았어요. 제가 그렇게 군대를 너무 한참 좋을 때 가버리다 보니까 이 애틋함이 정말 커졌어요. 그 제가 결혼을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훈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맨날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 11년, 소방 5년 할 동안 아이들도 이만큼 커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 애틋함이 정말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이제 뭐 센터도 운영하고 방송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족들하고 시간. 특히 저는 가장 이 특수 직업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그 삶이 저녁이 있는 삶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저는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저는 정말 부러웠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 지금도 제가 아무리 바쁘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저녁은 항상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연애설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연애설이 궁금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내 이야기인데, 운동, 또 비즈니스 이런 걸로 바쁜데 어떻게 아내를 안 서운하게 하는지. 이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제 아무리 바쁘고 또 운동하고 정신이 없어도, 그래서 저는 뭘 하든 가족이 우선순위예요. 항상 그런 쪽으로 아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바쁘고 일정이 엄청 빡빡해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도 제 그런 마음을 아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많이 해줘요. 제가 운동하러 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건강한 직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내가 그냥 다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고마우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잘안 서운하게, 뭐 서운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서운하지 않고 서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질문은 아내 말고 혹시 썸탄 적은, 연애 혹은 썸탄 적? 없습니다. 이거 말하면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들들한테 바라는 점. 이건 모든 아빠들하고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목표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죠? 맨날 군 갈 때마다. 제가 군인하고 소방관 할때 집을 비우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저는 첫째 또 아들 좀 일찍 낳은 것도 있고, 저는 아들이 한 네다섯 살 때부터 저는 아들한테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종아야, 이제 아빠 또한 2주 동안 훈련 갔다 와야 되니까 아빠 없으면 너가 엄마 지켜야 돼. 엄마 지켜주고 있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것들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집다 난장판 해놔도 뭐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맑아요. 근데 제가 훈련을 그렇게 장기간 가면은 진짜 기특하게 엄마를 잘 도와줘요.
엄마가 좀 쉬고 있으면 거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다거나 무거운 택배가 오면 지들이 들어와서 집에 넣어놓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있을 때 아예 손도 안 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기특한 거죠. 아들 딸한테 바라는 점 앞으로도 아빠 없을 때는 엄마를 잘 부탁해. 이제 또 자녀 교육법. 이게 저는 정말 저 Q&A 하면 운동, 식단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또 연애설, 뭐 아들들, 자녀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네요. 자녀 교육법은 저는 이제 집을 오래 많이 비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엄한 거는 아내가 주로 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훈육 이런 거는 이제 아내가 주로 했고 교육 이런 것도 아내가 주로 했고 이제 저에게 이제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이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이제 아들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이뻐하고 장난치고 놀아주고 이럴 시간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이제 제가 공직생활을 그만두고는 아침에 일정이 없을 때는 최대한 아침은 제가 챙겨서 먹이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 일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아이들 한 번 더 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요즘 한창 이제 하고 있는 운동인데 하이룩스 개인전 출전 시 기록과 목표는? 하이룩스는 제가 아직 개인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더블전만 나가서 병석이하고 이제 아시아 기록 세웠다가 이번엔 또 병석이와 기태가 아시아 기록 깼죠. 지금 현재까지 동양인이 개인전 프로에서 1시간 언더로 나온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이제 내년의 목표는 하이룩스 개인전 프로를 뛰어서 1시간 언더를 나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최초로 먼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다리 부상 때문에 막 그렇게 고강도 운동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천천히 몸을 올려서 내년에 꼭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Q&A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질문들이 되게 더 많아요. 많은데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여러 개 중복된 댓글 위주로 제가 했고 이 댓글 Q&A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대댓글로 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유튜브 30만 구독자가 되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응원해주고 좋아해 주셔서 함께 이룬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만큼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40만 구독자가 빨리 돼서 또 Q&A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연애설 이야기하면서 옛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